오늘은 여러분께 질 또 힘든 거 없는데 힘들다고 난리를 피우는 우리 여자들의 엄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은 명절에 밥 차리는 행동에 대해서 엄청난 노동이라 말을 하며 여자들이 명절에 하는 노동의 비용은 225만 원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이 명절에 보여주는 노동의 비용은 운전 28,000원에 벌초 7만원에서 98,000원짜리라고 말하죠. 말이 되는 건가 싶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놀랍게도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찬성하고 있으며 명절 증후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추석 때도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나 명절 증후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수년째 백수를 하는 개백수년이라 명절에 내려가기 싫었는데 엄마가 억지로 끌고 가서 전을 2시간 동안 부쳤어. 개 스트레스 받는 게 왜 여자만 이렇게 가사노동해야 하는 거야? 옆에서 전 하나 처먹을 줄만 알지 도와주는 게 없는 한남들 씨발 짜증나. 벌초 하나 하고 왔다고 개선장군처럼 거실에 대자로 누워있는데 대가리 터뜨리고 싶은 거 꼭 참았다. 여자들이 명절만 되면 우울증 걸려 죽고 싶어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고 비혼 비출산 다짐하게 된다 오늘도. 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녀는 그러니까 개백수로 수년째 집에서 밥 빌어먹는 식충이인데 고작 2시간 전을 부쳤다고 명절 증후군에 걸린 겁니다. 2시간 전 부쳤다고 벌초가 개꿀이라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의 모습을 보면 남자들의 벌초값을 7만원이라 주장하는 이 늑다리 한녀들의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더워 뒤지겠는데 날벌레랑 싸워가며 풀을 깎아야 하고 땅벌의 위험도 도사리는 게 벌초입니다. 그리고 벌초를 다녀온 한패미년이 남자들 극혐하긴 한데 벌초했으면 서로 쌤쌤 아닌가? 라는 질문을 글 쓴 여시에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글 쓴 여신은 벌초 그냥 가서 기계 돌리고 개꿀 빠는 거랑 뜨거운 불 앞에서 손 화상 입어가며 전 부치는 건 비교가 안 되게 벌초가 개꿀인 거다. 라는 개쌉 소리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한녀들은 나도 이번에 애호박전을 1시간 부쳤는데 팔 떨어지는 줄 알았고 파스 부치고 있다. 명절 증후군 이거 심각한 문제이고 엄마는 음식 때문에 이혼했어. 라는 말을 하면서 명절 증후군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악 물고 외치는 중입니다. 하지만 전 부치는 거 진짜 힘든 일이야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붙여보고 알았어. 라고 말하는 우리 여자들 꼴을 보고 있으면 참 웃음만 터져나오지 않나요? 우리 여자들은 군대를 개꿀 빠는 군캉스라 말하고 군캉스 호봉 2년 더 쳐주는 거 질 같다. 놀러 가는 건지 군대를 가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며 군대를 비하하곤 합니다. 하지만 고작 전 1시간 부치고 파스를 부치는 년들이 매일같이 수백 인분 수천 인분의 밥을 삼시세끼 지어내는 취사병 군인들을 왜 군캉스라 비하할까요? 여러분은 취사병 증후군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밤낮 없이 밥을 만들어야 하는 우리 군인들은 어째서 취사병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안 할까요? 365일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회사 생활을 하며 집안을 먹여 살립니다. 그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다면 명절 하루 이틀 밥 만드는 걸로 우울증에 걸렸다 이 지랄을 안 할 겁니다. 맞벌이를 하는데 명절에 여자만 밥을 시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녀는 개백수년인데 2시간 전 부쳤다고 명절 우울증에 와서 자살하고 싶다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기 짝에 없는 여자들이네요. 이들이 그렇게 비하하는 군인들은 2년 동안 매일같이 수백 수천 인분의 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니들은 고작 2시간 동안 10인분 정도의 전을 부쳤다고 지랄 발광을 하면서 225만원을 달라고 주장을 하죠. 제발 우리 한국 여자들은 기계 돌리고 개꿀 빨고 오는 벌초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명절 증후군 이응지을리라는 여자들의 근황 알아봤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수백 수천 인분 만드느라 고생하는 국군 장병 취사병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무논리 여자들 패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나도